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벌써 2018년 마지막 금요일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코인 360 통해 본 암호화폐 시장 그다지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4.73% 내리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낙폭은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 이더리움을 필두로 붉은 기운이 더 크게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하락 반전해버린 암호화폐 시장 주요 수치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4.89% 떨어지면서 7거래일 최저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주 중반 좀 상승을 많이 했다가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역시 주 최저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인 이더리움 9.95% 하락하면서 아직 주 최저점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간의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계속해서 주간 하락세를 겪으면서 12.11%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됩니다. 테더만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소폭 오르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SV, 트론도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1위 밖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하락세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우선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10% 이내에 낙폭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8-9% 정도 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24위인 USD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만 소폭의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가치 1213억 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6%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도 아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트라티스 1.17%, 10X 25%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진코인이 2.66%, 오디세이가 3.77%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는 상승 종목을 찾기가 힘듭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 가까이 떨어지면서 408만 7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 각각 389원, 이더리움 13만 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세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는 409만원이네요. 20만 3천원 하락세입니다. 4.71% 내리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 캐시는 전날 대비 12.65%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업비트에서는 10% 빠지고 있네요. 디마켓 0.36%, 아더가 0.84%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CCN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마크 다우의 말을 인용해서 만약 비트코인이 곧 5천에서 6천 선 이상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면 정말 나쁜 신호가 될 것이다 라면서 그동안 버텨온 투자자들은 당장 시장을 떠나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트코인 가격이 4,300달러까지 급상승하는 등 자 산타랠리의 기대감까지 불러일으켜왔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약세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에서 1260억 달러까지 원달에 증가를 했지만 11월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60% 이상 더 증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연말을 앞둔 현재 거래량도 확인해 보시면 크리스마스 때 반짝 강세를 보이다가 그 뒤에 다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 이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아래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5,000에서 6,000달러까지 가지 못한다면 팔아야 한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금에 대한 검색량이 치솟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이 약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성격의 금이 주목을 받고 있는 듯 한데요. 초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요즘의 비트코인은 진정한 가치 저장소라기보다는 투기적 금융상품의 성격을 띈다고 CCN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년간 많이 오르긴 했죠. 오르긴 했지만 올해 가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빨간색의 금과 비교했을 때는 변동성이 또 그만큼 컸고요. 자, 가격의 휘발성이 강했다라고 CCN은 평가를 했는데 여전히 투자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는 금과 다른 금속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구글 검색 데이터까지 이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금값은 4분기 내내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은 10월 연간 최저치에서 다소 회복된 후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비트코인보다 금 가격에 대한 정보를 3배 이상 더 많이 검색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전에 What is Bitcoin이 올 최고의 검색어로 등극했잖아요. 약세장에서 작은 업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산업용 용도로서 수요 감소가 앞으로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긴 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와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뭐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같이 하락하는 등 미국 시장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닌데요. 폼필리아노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을 해서 자, 비트코인은 주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비트코인을 사고 전통 금융을 팔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폼필리아노는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일 것임이 분명하지만 단기간에는 3,000달러 중반도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가장 스마트한 돈은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인데요. 미국 국방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국방부 병참 지원청이 주최한 행사에서 비상시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발생했던 푸에토리코에서 발생했던 허리케인 마리아 피해 복구 노력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그게 사례로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공유는 이 분야의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미국 국방부는 수년 전부터 블록체인 워크숍, 암호화 채팅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제재에 석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구매가 이렇게 주간으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1743 비트코인에서 1974 비트코인까지 기록을 했다고 해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인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사실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암호화폐가 특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서 80% 이상 가치가 날아간 상태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 통화 가치가 95% 폭락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오히려 받고 있는 거죠. IMF는 지난 7월 베네수엘라가 100만%의 물가 수준을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2%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자율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는 국가통화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라고 비트코이니스트는 밝혔습니다. 자, 2019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2018년은 악몽이었다고 오늘 뜬 비트코이니스트는 일단 거래량이 현재 많이 줄어든 것을 지적을 했고요. 100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거래량을 늘려줄 수 있을지,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갈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ETF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올 한 해는 이것이 승인될지 말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인데요.
연기가 일단 된 상황에서 승인이 된다면 거래량이 늘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활약을 하지 못했던 CME와 옵션 거래소 선물 시장의 강세도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면서 안정되고 규제된 형태를 갖추면서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2월물 비트코인 선물 가격 옵션 거래소에서 5.77% 내린 3,519선에 마감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12월 비트코인 선물 4.52% 하락한 3,59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인 360 현재도 가격 처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계속 붉은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더리움 가격 그래도 100달러 위에서 머물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3,643달러에서 3,000달러 중반대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2018년 마지막 금요일 시황과 주요 뉴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도 다시 인사드려서 시황과 주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